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은 여러모로 대단한 작품인데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얼핏 보면 전형적인 소년만의 스토리지만 아이들 본다고 대충 만든 허술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분석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해요. 그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상당수의 만화가 작가들이 캐릭터 비중을 잘못 잡아서 작품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보통 특정 캐릭터에 대한 애정 때문이죠. 반면 토리야마 씨는 정에 쏠리긴커녕 캐릭터를 철저히 기능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어요. 좋은 예가 런치죠. 런치는 3권에서 무천도사 역을 들어주기 위한 새끼 담당이었지만 이후 오공이 제자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용도가 사라졌으며 변태 노선에서 탈피하여 진지한 스승이 된 이후에는 캐릭터의 활용성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천진반을 따라가다는 식으로 이야기에서 빼버렸죠. 다른 만화가의 경우 유래성 캐릭터에도 필요 이상의 서사를 넣었다가 작품이 산만해졌던 걸 감안하면 토리야마의 절제력과 캐릭터 활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식의 캐릭터 활용은 주인공인 오공도 마찬가지예요. 오공은 왜 착하게 묘사될까요? 작 중에서 오공은 착한 사람을 탈 수 있는 근두운에 탈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오공의 행보에 의문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한 서술 트릭으로 기능하고 있죠. 근두운은 착한 사람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오공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12권에 등장한 피콜로 대마왕, 드래곤볼에서 어두운 전개가 일어난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는 무태두의 마공포로 인해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죠. 이런 배경은 자칫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었으니 복수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피콜로 대마왕도 나름대로의 사연이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이유는 크리링이 죽었을 때 충격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론 오공이란 캐릭터 때문입니다. 사실 오공이 죽인 악당은 꽤 돼요. 레드리본군도 가차없이 죽였고 타오파이파이 이 녀석은 나중엔 살아남았지만 나중엔 본부째로 작살을 내버렸죠. 이후 오공은 부모의 원수인 프리저조차 죽이지 않는 캐릭터로 변하지만 어렸을 때 오공은 봐주는 게 없었죠. 조금만 과장하자면 인간 백정이랄까요? 그런데 그런 오공의 행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오공이 계속 근두운을 탔기 때문일 겁니다. 착한 오공이 죽였으니 이놈들은 나쁜 놈들일 거야. 이 작품에서 근두운은 착한 사람을 탈 수 있는 착한 사람 판독기로 묘사되며 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나오는 점이 나올 때마다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오공이 선할 거란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의 적을 악당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공이 면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프리저와 전투에서 베지터가 죽었을 때 오공은 그의 프라이드를 인정하며 그를 묻어주죠. 이렇게 은근슬쩍 용서받은 베지터는 이후 제전사의 일행이 되는데 독자들은 이에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를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녀석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오공이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오공이 근두운을 탄다는 것은 이렇듯 그의 적이 악임을 의심치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지요. 라데츠, 베지터와 싸우기 전에 근두운을 탔던 이유입니다. 작가는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장치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설명으로 이야기에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신이라고 불렸던 이유죠. 저는 드래곤볼을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읽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설정만 공개된 캐릭터는 내러티브만으로 풍부한 캐릭터성을 갖지만 그 중에서 가장 캐릭터성이 뛰어난 건 누구냐 하면 전 주저 없이 인조인간 18을 꼽고 싶어요. 캐릭터를 설계하는 것은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토리야마 씨는 이야기를 위한 최선의 설정만 넣어 설계하는데 그 설계에는 작가가 접한 문화는 물론 시대, 국가의 상황도 배어들게 되지요. 한 예로 일본에서 변신 히어로분이 나온 계기는 가부키 배우가 무대에서 옷을 빠르게 갈아입는 데서 왔고 그게 드래곤볼에선 변신 캐릭터에 영향을 주었죠. 아무리 악당이라도 오공이 인정하면 동료들이 그 이상 반발하지 않는 건 전국시대 때 주군의 결정이라면 어제 적도 순순히 받아들였던 일본의 역사, 문화적 사고방식에서 왔겠죠. 즉 드래곤볼의 캐릭터를 볼 땐 아무래도 여러가지 문화, 사회상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18호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은 만화 원작보다 진도가 빨라서 제작진들은 원래 이야기를 지루하게 잡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원작자와의 협의하에 여러가지 해석을 곁들였는데 그 해석이 다채로운 캐릭터가 바로 크리링과 18호 커플입니다. 그 이유는 18호라는 캐릭터의 특성 때문일 거예요. 작가는 지금까지 없던 캐릭터라 그리기 즐거웠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18호는 정말 유니크한 캐릭터더군요.
18화의 모델은 양들의 침묵에서 나온 클라리스 스탈링으로 클라리스는 10살 때 경찰인 아버지가 강도의 손에 살해되고 이후 삼촌집에 맡겨져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주당하려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훔쳐 살아났지만 결국 보안관에게 잡혔고 양은 도주되었죠. 이후 그녀는 양을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며 이것이 양들의 침묵이란 타이틀의 의미이기도 하죠. 당신의 트라우마를 충분히 극복하였는가? 토리야마시는 영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데뷔한 계기는 스타워즈였으며 드래곤볼의 플롯은 초창기엔 서유기, 이후엔 무협 영화였고 여러가지 캐릭터와 모티브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결혼 상대를 아버지와 비교한다고 하죠. 남편인 크리링의 직업이 원관, 즉 경찰, 18억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점은 클라리스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그녀를 체포한 직업, 그리고 그녀가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점과 일치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작가가 타 작품의 캐릭터를 작품에 그대로 따온다면 토리야마 씨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위해서 최소한만 도입하죠. 즉 클라리스와 18화의 서사가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은 18화의 이야기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란 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드라마가 탄생하기에 수많은 팬층이 생겼으며 그렇게 제작진들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18화는 처음부터 설계된 캐릭터가 아닙니다. 원래 적으로 설정된 것은 편집자인 콘도 유를 모티브로 한 19호 그리고 닥터 갤로 베이스로 한 20호였죠. 참고로 콘도는 부호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모습이 떡하니 그려진 걸 본 편집자는 보스가 할아버지가 뚱 보면 포스가 떨어진다 의견을 제시했고 나중엔 아예 초대 편집자이자 편집장인 토리시마 카지코가 직접 전화해서 디자인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토리야마 씨는 토리시마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렇게 17호와 18호가 급하게 투입되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름에 혼선이 생겼어요. 미래 손 트랭크스는 분명히 19호, 20호로 말했거든요. 이게 오류라는 것은 335화와 419화에서도 드러나는데요. 335화에서 트랭크스는 인조인간을 19호, 20호라고 언급하지만 419화에선 17호가 18호로 부르죠. 드래곤볼의 대표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17호와 18호는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상당히 공들여 설계된 캐릭터예요. 우선 그들의 제조 특성인데 닥터 갤러를 제외한 나머지 인조인간 인간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로봇이었다면 이 둘은 인간을 베이스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생식이 가능하고 속도 느리지만 나이도 먹으며 보통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갤로를 제외한 인조인간이 프로그래밍된 목표만을 수행한다면 이 둘은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분을 보충해야 할 뿐 식사는 필요 없는데 이유는 무한한 에너지 공급해주는 무한 동력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굳이 그런 장치를 단 이유는 셀을 완전체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은 친남매로 쌍둥이라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18화 속의 누나로 이름은 라줄리입니다. 동생인 17화와 이름을 합치면 라피스 라줄리가 되지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Z에서는 물을 안 좋아한다는 설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마 이는 라피스 라줄리가 물이 묻으면 변색하는 성질이 있어서겠죠. 다만 이렇게 멀쩡한 이름은 작중에선 불리지 않습니다. 만화판에선 부부간의 호칭이 너, 내, 아는 정도였고 슈퍼 애니메이션에선 18호 씨라고 부르는 정도죠. 만화에선 나인 밝히지 않지만 애니판에선 나이를 17세라고 밝힙니다. 크리링 에이지 736년생, 라줄리가 737년생이니까 실제로는 한 살 차이 커플인 거죠. 18호는 츤데레의 원조는 아니지만 츤데레의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시절에 츤데레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립한 캐릭터인데요. 저는 츤데레라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 맞는 성격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모지게 우는 것이고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17호와 18호는 불량 청소년, 이른바 노는아이, 플레이보이들이었는데 닥터 게로는 이런 아이들이라면 실종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납치하여 개조했다고 합니다. 이후 개조되면서 17호와의 관계 외에는 모든 기억이 지워졌다고 해요. 앞에서 손오공의 행적 덕분에 사람들은 그의 적들이 악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둘은 반대로 일종의 서술들이 덕에 악인이 된 경우입니다. 젯 전사들이 그들이 위험한 인조인간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인조인간에 대한 정보는 19와 20호의 행동, 그리고 트랭크스의 말뿐인데요. 이런 정보밖에 없는 상황에서 갤러가 그들의 눈앞에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단정합니다. 아, 이들은 창조주를 죽일 정도로 잔악한 인조인간이구나. 그런데 말이죠. 독자는 알고 있어요. 17호와 18호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자신들을 납치해서 개조하고 이에 반항하니까 리모컨으로 기능을 정지시켜버렸으니까요.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는 것 중 하나가 보고 들은 바가 달라서 생기는 오해죠. 17호와 18호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행동했을 뿐이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제전사에게 완전히 찍혀버렸습니다. 손오공이 여러 가지 서술 장치로 인해서 절대적인 선으로 인정받는다면 인조인간들은 반대로 절대적인 악으로 오해받은 사례예요. 그래서 작가가 그리면서 재밌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후 제전사와 인조인간의 엇박자는 계속되죠. 프랭크스의 증언, 19호와 20호가 한 악행 때문에 그리고 갤러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17호와 18호는 완전히 지켜버렸습니다. 게다가 손오공까지 죽인다니 말 다 했죠. 그리고 그들은 오공을 죽이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그런데 이 행적은 여러모로 이상해요. 하나는 그렇게 잔악한 인조인간이 제전사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기회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お前たちにそんなことはやめてくれって言っても無駄か? 무다다. 俺たちは孫悟空を殺すために作られた. だそうだ. 早く行って 先祖を食わせてやった方がいいぞ. 이건 악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겠죠. 그래서 크리링은 이들에 대해 작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목적이에요. 16호는 프로그래밍 된 인공지능입니다. 닥터 켈러의 아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무에서 창조한 로봇이죠. 그래서 그 행동 패턴은 프로그래밍 된 내용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그래서 16호는 실패작이죠.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오공을 죽이는데 집착합니다. 모순이죠. 하지만 17호와 18호는 더 이상해요. 그렇게 증오하는 갤러의 명령, 손오공을 죽여라를 수행하는 셈이니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오공만은 죽이지 않겠다고 반골기지를 보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17호는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점, 18호는 옷을 좋아한다는 점 등 이전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모든 기억은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 같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목표인 오공을 택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들의 자존감이 낮다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고압적인 태도, 강력한 힘 때문에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남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성격은 보통 부모의 학대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둘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가출 청소년이라고 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각오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도 이를 눈치채지 못해서 엇박자가 나거나 혹은 크게 동요하죠. 훗날 작가의 인터뷰에 하면 18호가 크리링에게 저도 모르게 반한 순간은 크리링이 리모컨을 부숴버린 순간이라고 합니다. 얘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후 크리링은 위험을 무릅쓰고 18호를 구했고 나중에 그들의 삶을 위해서 17호와 18호의 폭탄까지 없어졌죠. 아마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16호 외엔 크리링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16호는 로봇이죠. 제전사들이 죽은 미래에서 17호와 18호는 재미삼아 살인을 하는 악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래에선 17호는 헌신적이었던 16호에게서 무언가 공감을 한 것인지 이후 삼림감시원이 되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18호는 사랑을 어설프게 표현하는 츤데레가 되면서 이후 목표는 크리링에게 사랑받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기에 자신을 구해줬음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17号は私の双子の弟だよ! だからって、その気になるなよ! え、爆弾のことだって、感謝なんかしてないからな! このタコ! 그 사랑은 진심이었기에 맞다나 라고 한 겁니다. 게임인 드래곤볼 Z 카카로트에는 오리지널 이벤트인 둘의 데이트가 있는데요. 이때 먼저 만나러 온 것은 크리잉이 아니라 18호였어요. 츤데레의 정석이죠. 작가와 협의된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8호는 연애 경험은 많다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서 크리잉같이 무한 사랑을 베푼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갈구하는 그녀가 크리잉과 결혼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이렇듯 18호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섭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랑을 지키는 것 말이죠. 만화판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선 18호가 아이인 마론을 항상 안고 있거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유난히 아이에게 집착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마론은 이후 훌륭히 성장하며 또한 둘은 워낙 잘 맞는 커플인지 이유는 그야말로 꽁냥꽁냥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아타시모 이쿠요. あんたたちよりずっと戦闘力高いからね。 18号さんは ここでマーロンを守ってやってくれ。 よし、行ってくる。 かっこいい。 크리잉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도 남편에게 홀딱 빠져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크리잉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일상생활에서 주도권을 잡고 휘두르지만 이건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그려낸 소통 방식에 가까우며
크링의 머리를 직접 깎아준다든가 프리저 군대와 싸우는 애니메이션판 에피소드에선 크링 대신 자기가 가겠다고 자처하는 등 기본적으로 크링 바라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 크링에게도 정말 좋은 배우자예요. 크링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일은 하지 않고 수행이나 하는 등 생활력 면에서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죠. 아, 코가 없으니 사람이 아닌가? 반면 18호는 철저한 실내주의자라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드래곤볼 슈퍼의 우주 서바이벌 편에선 50이 참전을 부탁하자 보수가 없다면서 참전하지 않았죠. 만화에선 제전사들이 부의 보를 막기 위해서 싸우러 갈 때도 그는 남아서 사탄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합니다. 처음엔 돈이 없어 거북 하우스에 얹혀 살지만 애니판에선 결혼 전부터 미래 계획을 착실히 세우고 있었고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경찰 시험을 준비 3수 만에 합격하죠. 이게 의미하는 건 그녀는 단순히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훌륭히 활동하는 좋은 아내란 거죠. 아, 궁궐이 훌륭한지는 논란이 있겠지만요. 크리링과 18호의 만남은 5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크리링의 마음 덕분에 그녀는 구원을 얻었고 결국 크리링도 행복을 얻었죠. 이런 입체적인 서사가 있는 덕분인지 게임 애니띵에선 오리지널 스토리가 풍부하게 창작되며 그 외 2차 창작 등에서도 부루마급의 인기를 보이는 아니 어떤 면에선 더한 인기를 보이는 초인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다만 작가님이 부끄러워서 그리지 못했던 연애담은 이젠 영영 볼 수가 없겠군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